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월 1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어요. 특히 초반에 6개 경주 중에 1, 3차기 무려 4개가 나왔습니다. 야, 짜증이 좀 났죠. 그 중에 A급 승부 2개 역시도 1, 3차기 2개가 껴 있었는데요. 그래서 5경주부터 적중이 나왔습니다. 과천 5경주 메인 승부였어요. 제가 그 대가리 팔리던 2번 마 레전드 퀸이 좀 불안하다. 달러박스에 한방 때려 먹을 놈 있다 그랬는데 대가리짜리 2번 마 레전드 퀸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노렸던 6번 벌교 벨리타스, 9번 동진불패 두 마리가 복승식 2.0배. 야, 뭐 바닥배당으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것도 뭐 쇠뻑이죠, 쇠뻑. 쌍승식은 4.2배. 자, 그 대신 제가 딱 한 마리, 삼복이나 삼쌍 딱 한 마리만 가져가셔라. 4번 마 트리스탄 왕자였죠. 9번, 6번, 4번. 삼복승까지 단통으로 들어왔습니다. 삼복승은 5.9배, 나름 2.0배 붙여서 꽤 나왔습니다. 비록 대길이었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올려드렸죠. 제가 보통 메인 승부 20장을 때리는데 그 전에 3개가 1, 3차기 좀 되면서 약간 빠꾸가 좀 열렸죠. 눈 딱 감고 30장 갖다 때렸습니다. 30장. 거기에 삼복승 5장 때렸죠. 그래갖고 총 환수가 980 얼마인가 그랬어요. 35장 때려갖고 한 100장 가까이 환수가 됐습니다. 대길이라도 뭐 이렇게 돌돌말이 단통으로 때려 먹으면 돈이 된다.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는데요. 말로만 떠드는 예상가가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죠. 20장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자, 5경주 메인 승부 3복까지 돌돌말이었고요. 6경주가 6번, 5번, 5번, 6번 3.0배. 이거 뭐 배당이 저배당 한 방이었어요. 이것도 3배짜리. 쌍승식은 6.5배, 삼복승이 5.5배. 뭐 요것도 돌돌마리를 먹었고요. 역시 과천 7경주였습니다. 강남불청객, 4번 강남불청객의 5번 플라잉 스타 3.7배짜리. 쌍승식이 뒤집혔습니다. 7.8배로. 야,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적중이었어요. 이건 받치기라서. 여러분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에서 또 한 방 상한가 때려냈죠. 2번마 원더풀 슬로, 8번마 너트플레이. 역시나 현장에서 대끼리가 팔렸습니다. 2번마 원더풀 슬로를 완전히 꺾어내고 아나짜리 10번마 티즈 바로우즈를 대가리로, 8번마 너트플레이, 10번, 8번, 8번, 10번. 이것도 나중에 한 7, 8배 나오더니 5.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예측권 20장 갔다 시원하게 갔다 메인 한방 때리면서 두 번째 상한가가 올라왔어요. 상한가 두 개를 때렸는데 겨우 본전하고 말았습니다.
뭐 예측권 한 두세 장 붙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11경주 메인 한 방으로 딸라박 3방으로 불씨를 살리면서 일요 경마가 왔어요. 토요 경마는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배당 자리를 좀못 잡아가지고 속이 좀 상했는데요. 자, 이제 금토 상한가 그래도 한세개 때려 먹었는데 돈이 안 됐어요. 죽은 게또 있어가지고. 자, 요번 일요일 경마 사활을 걸고 한번 조철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여러분들 주머니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25781하나, 부산은 135.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 경주들입니다. 과천 7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면 좀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신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내일 일요 경마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보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얼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 과천 이경주 승부처입니다. 6분 14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기복 마필들 혼전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불안불안한 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배당판도 역시나 혼전 배당으로 펼쳐지고 있죠. 자, 그래서 먹을 콩이 좀 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요거 10장 달라박스로 갖다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이 5번 마 플라잉 킹입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 경주도 그렇고, 별로 못뛴거 없죠? 못뛴게 없는데,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동하기 수. 쥐어짰죠. 직전에도 앞선에 잘 붙였고, 그전 경주도 차분하게 추위권에서 갖다 때렸는데, 이빠이 때렸는데 한타가 부족했어요. 좌우지 파행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다리가 좀안 좋은 그런 상태예요. 얘가 인기 1이다. 얘가 인기 1이다.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얘가 인기 1이다. 거기에 이 외곽에 12번 토네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2여기가 열심히 타갖고 3착입니다. 호명퀸, 강한누리. 이런 애들 이렇게 센 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착승권에 3착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이번에 7번 12번이 최저 배당입니다. 7번, 12번이 최저 배당이에요. 자, 이거는 무조건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아, 5번, 12번이요. 5번, 12번이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요놈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놈 놓고 시원하게 한방 승부 볼 테니까요.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현장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자, 일요일날 정신 바짝 차려서 첫 승부부터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겠습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아, 메인 승부가 아니죠. 메인 승부는 7경주부터고,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때리려고 고민을 했던 경주라 제가 두 번째 메인이라고 지금 착각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또 재밌습니다. 2번마 아치 클래스라는 마필이 좀 전에 이경주와 마찬가지로 이게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이것도 찬스가 왔습니다. 2번마 아치 클래스가 대가리로 팔린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2번마 아치 클래스. 또 이동화 기수입니다. 또 이동화 기수인데 계속 대끼리 팔리고 계속 부러졌어요. 요번에 2번 게이트 들어가서 조금 더 팔릴 것 같지만, 얘는 더 뽑아낼 게 없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때려봤던 마필이고요. 자, 와봐야 요것도 후착으로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만 아치 클래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요거는 와봐야 후착이다.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를 시청해 주시는 팬들께, 자, 달러박스 하나를 공개를 하면, 자, 5번마 지르콘이 더 낫다. 2번마 아치클래스보다 낫다. 자, 1.5 감량의 이상규 기수를 태웠습니다. 훈련 잘했어요. 부담 중량도 내려갔고, 선입전개 차분하게 가능하고, 뭐, 김태훈이나 이상규나 거기죠. 이상규가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2번 아치 클래스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이번 5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는 5번마 지르콘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지르콘을 놓고요. 아치 클래스 말고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고요. 2번만 아치 클래스는 안고만 가든지, 안고만 가든지. 어쨌거나 5번 지르콘이 중심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오픈 공개로 추천을 드립니다. 5번만 지루콘을 대가리로 공략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 8경주, 11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레이팅 140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16마리가 풀게이트로 꽉차 있습니다. 16마리. 자, 오랜만에 이제 대상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하나 잡았습니다.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죠. 세계일보배. 세계일보. 자, 결론은 9번 대한질주, 12번 빅스고,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장철이 이동화, 또 이동화인데요. 제가 그, 몇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빅스고는 이제 이동화가 탈 거다. 예. 이선호 마주님 거.
제가 마주님 아들하고 이런저런 각별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형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네 집말 사면, 아버지가 말 사면 항상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말좀 봐달라고. 능건 받은 거. 자, 이 빅스고도 신마 때부터 저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어느덧 1군에 왔네요. 빅스고가 선행을 편하게 가면 차라리 나은데, 선행 못 가죠? 1번 세네켄, 6번 라온탑맨, 뭐 10번 포에버드림, 뭐 이런 마필들. 선행이 빠른 놈들이니까, 뭐 외곽 2번매 물고 간다. 그런 그림이고. 자, 9번마 대한질주, 오너스컵에도 나가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 9번마 대한질주도 출주 공백도 좀 있고 대가리를 자신하기에는 좀 뭔가 한타 좀 부족하다. 9번, 12번 두 마리가 다 대가리 놓기는 좀 불안합니다. 9번, 12번 중간에 띵굴빵 될 놈을 또 하나, 교처리가 또 쫙, 요거는 오겠다. 한 마리 뽑아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세계일보의 대상 경주, 7경주, 여러분들께 꼭 한보댕이 안겨드릴 테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세계일보배.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8경주. 국산 4군이고요. 역시나 요것도 1200으로 열리는 8경주입니다. 7경주 대상 경주 먹고 8경주 열심히 한번 또 때려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2번만 스마트 태양이란 마필인데요. 2번만 스마트 태양. 승군전이죠. 최근 두번 2연장을 때리고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요. 자, 2번마 스마트 태양, 매니피 새끼, 뭐몇 마리 안 남은 매니피 새끼인데, 역시나 기본 가닥질은 다 해주죠. 박남성 마주꺼. 데뷔 초에 조금 헤매다가, 이제 9전 만에 2승을 2연장 해놨습니다. 8전 만에 우승했었죠. 자, 근데 요번 경주 승군전에, 요놈은 경주거리가 줄어드는 게 조금 좋을 게 없어 보입니다. 끈끈하게 선취입 전개로 뛰는 놈인데, 갔다가다 앞선에서 끝날 가망성이 농후하다. 자, 요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가리 팔리는 2번마 스마트 태양, 8경주, 요거 분명히 아쉬운 3착, 4착 할 가망성이 농후하다. 8경주, 2번 스마트 태양, 승군전에 상대가 좀센 놈들을 만났다.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기마가 지금 팔리는 게 심상치 않게 팔리죠. 요번에는 무조건 중배당, 고배당이 나옵니다. 상태 뒤집어진 놈, 조교시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상태 짱짱한 놈,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마, 이놈이 앞선에서 선행 선입으로
버티면서 자 쌍승식까지 아마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삼쌍승까지 요놈을 놓고 공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스마트 태양도 있지만 스마트 태양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을 하면서 자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간방 또 멋지게 때릴 테니까 자 조철이 또 때린다고 말씀드리면 때리죠.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제가 10경주를 할까, 11경주로 할까 하다가 11경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2등급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아,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보다 좀 이렇게 손에 집히는 경주들이 좀더 있습니다. 손에 집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고 뭔가 좀 느낌이 좀더 좋다는 얘기겠죠? 자, 11경주.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도요. 혼전인데 혼전이죠. 자, 대가리 놓고 가는 말, 달러 박스만 하나 잘 뽑아내면, 달러 박스만 뽑아내면, 적중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자,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마무리. 상한가 마무리 한번 깔끔하게 하고 집에 가시자고요. 6번 라온 포레스트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최범현인데요. 경주거리가 좀 늘었습니다. 이번 경주 라온 포레스트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유리해지긴 한것 같은데 얘는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없어요. 한센 자마인데 얘는 머스킨맨 자마가 아닙니다. 얘는 머스킨맨 자마가 아니고 한센 자마입니다. 라온 포레스트. 자, 그래도 지금까지 뭐 꾸준히 뛰어주긴 했는데 2등급에서 머물러 있어요. 2등급에서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빠이 쥐어짰는데 참 좋은 친구 몬스터K 얘네들한테 깨졌어요. 그전 경주도 대길이 팔리고 바닥을 쳤고 그 전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고 그 전에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졌고 경기 도지사배 뭐 즐거운 여정 원더풀 슬로 얘네들한테 깨진 건 그렇다 그래도 나머지 경주에서 이때 3착을 해가지고 다 인기 1, 2위로 팔렸습니다. 자, 6번 마 라온 포레스트. 현장에서 라온자부터 갖고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라온 포레스트.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놈. 자, 한 마리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5번 마 폴인 러브입니다. 자, 오늘 이동화 기술을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 뭐 차라리 얘가 날라다니고 있죠. 얘가 날라다니고 있죠. 승군전이지만 얘는 아직까지 잠재력이 다 나오질 않았습니다. 페더럴리스트 자마인데 승군전이지만 52kg 뭐 가벼운 등짝에 자 데뷔 이래 3연승을 때리고 바로 2군 고속 승진을 했어요. 자 주식회사 나스카 Fall in love. 요거 분명히 잠재력 더 있다.
부러질 때까지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 fall in love라고 생각합니다. 마필이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선행 1번도의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선입견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놈이기 때문에 순발력도 있고요. 자, 이 6번 라온 포레스트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5번 fall in love가 좀더 낫다. 자,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5번마 fall in love. 자,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요 경마보다 손에 잡히는 경주가 더 많다. 더 먹을 경주가 많다는 얘기죠. 자, 느낌도 좋고 화천 경마 멋지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11경주까지 승부처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승부 들어가야죠. 부산은 배당이 좀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부산 1경주,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항상 뭐 감사한 마음이고요.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좀 입금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이형 오늘 1200 승부처가 많죠? 조철이 1200에 좀 강점이 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월드 메이드 캣입니다. 9번마 월드 메이드 캣. 데뷔전에서 인기 9위. 바닥을 쳤는데, 바닥을 팔렸는데, 대가리로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송경인 기수 꾸역꾸역 대고 올라왔어요. 꾸역꾸역 대고 올라왔는데 자 얘는 발주가 관건입니다. 발주 얘는 진입불량기도 좀 있었고요. 진입불량 발주가 좀 불안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때리기에는 이것도 마땅치 않다. 9번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이것도 예측권 10장으로 사정없이 한번 패보겠습니다. 자, 9번마 월드 메이드캣.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4번마 미스터 키맨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승훈이 같아가지고. 자, 미스터 키맨. 자, 이놈 역시도 데뷔전에서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주행심사에서 선행 잘간 놈들도. 막상 경주에서 선행 못 받으면 이렇게 꼴찌합니다. 꼴찌. 바닥을 칩니다. 바닥. 대가리 팔리고. 자, 머스킨맨 자마죠. 라온 시리즈 자마기 때문에 조금 더 팔린 맛도 있겠다. 자, 다시 한번 대가리가 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514kg 아직까지 좀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이때는 주행심사에서는 다른 마필들이 느긋하게 나와서 선행을 받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선행마들 튀어나갈 놈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행 편하게 나가기는 날 샜다.
그래서 4번마 마스터 키맨도 좀 불안한 인기 1, 2. 아마 요두 놈이 대끼리로 팔릴 겁니다. 4번과 9번 대끼리로 팔리는데. 자, 이 4번, 9번, 4번, 9번. 요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쌍승식 배당이 아마 세 더블 정도는 나올 겁니다. 자, 요 아나짜리를 하나 놓고 첫 번째 달러 박스 예치권 10장. 아마 배당이 통통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해놓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배당이 통통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예치권 10장.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부산 일경주. 한글 하시자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와 부산 5경주가 남았습니다. 자, 부산 3경주. 요거 딱 걸렸습니다.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20장. 딱 걸렸는데. 국산 6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딱 액면상 판때기 펼치면 10번 마. 브리도 위저드라는 마필이 강하게 대가리가 딱 팔리고 있죠. 서승훈이가 또 탔기 때문에. 부산의 문세영이죠, 요새.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11번 브리도 위저드. 일단 외곽으로 밀린 게 조금 그림이 안 좋죠. 거기다가 마필은 조막대기만 합니다. 올드 패션드 자마 440kg, 438kg, 429kg. 자, 현장에서 체중이 빠져나오면 더더욱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 11번 브리더 위저드다. 그나마 체중이 좀 쪄갖고 나와야 되겠고요. 서승훈이가 탄것 때문에 조금 더 팔리는데. 직전에 다실바기수가 잘 탔죠. 선행 딱 나가가지고. 자, 이번에 이마필이 선행 갑니까?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안쪽에 1번마 오버 더 에너지, 3번 해운대 선샤인, 뭐 10번 마운틴 데디까지. 요놈보다 발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1번 브리더 위저드는 와도 후차거리밖에 안 되겠다. 너는 뒤로 들어가라. 자,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요. 11번 브리더 위저드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요놈에다가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중배당짜리 딱두 마리가 보입니다. 11에다 때리고 요놈을 받치고 배당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배당에다 때리고, 11은 본전 방어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장에서 좀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현장에서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부산 3경주, 무조건 상한가, 요거,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인간이 팔리는 마필들이라서, 요거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상한가.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암말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선이 상당히 두터운 그런 경주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빨갱이들 싹 꺾고, 중배당, 고배당 때린다. 예고를 드려놨는데요. 자, 배당판도 꾸리꾸리하게 팔리죠. 잘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갈거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제가 이걸 왜 내렸었냐면, 자, 3번 레이드 베이더가 대가리 팔리죠. 거기에 5번 오텀 브리즈가 대길입니다. 그죠? 얘네 둘은 바킹이에요, 바킹. 선행 바킹. 거기에 10번마 포켓 밀리언까지 선행 바킹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3번, 5번, 10번. 얘네가 인기 1위, 2위, 3위에요. 인기 1, 2, 3위. 분명히 요세 마리 조합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따라오는 마필,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따라오는 마필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하는 두 번째 상한가 경주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호주머니에 딱 꼬불쳐 놨으니까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만 조용히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부산 오경주, 따라오는 놈한테 분명히 기회가 온다. 자, 달러박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과 부산. 예상을 모두 맞췄고요. 그리고 조철의 실시간 경마, 조철 실시간 경마, 라이브 방송, 조철 실시간 경마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검색어에 뜹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지금 눌러 놓으시고요. 내일도 아마 오전 10시경부터 오픈을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 단화짜리, 달러짜리들 아낌없이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챙겨가시고 조철 실시간 경마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18일 일요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예상 모두 마치고,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